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밥통은 빈 깡통이었고, 그의 숟가락은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것입니다. 차가운 바람을 막는 옷은 부잣집 쓰레기통에서 발견했고, 또 그의 깔고 없는 이불은 냉장고의 포장지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몇 년째 씻지 못했고 몸에는 썩는 냄새가 가득했죠. 어느 날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신들이 자신 앞에 서서 왕의 포고령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너는 왕가에 잃어버린 혈족이었으니 왕의 가족의 지위를 회복하노라. 그리고는 그를 보고 왕궁으로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거지는 너무나 놀랐고 그 부름을 부름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저 멀리 금빛으로 빛나는 황, 화려한 황궁, 황궁이 보였습니다. 그때 왕의 자녀 중에 하나가 나와 거지에게 공손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가지 모든 것을 여기 내려놓고 버리고 저만을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런데 거지는 모든 것을 버리란 말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깡통을 버리면 난뭘 먹고 살지? 이 숟가락 버리면 손으로 먹나? 왕이 가져온 더욱 공손히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가든 가지 모든 걸 내려놓고 저만 따라오십시오. 거지는 뒷걸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거지들이 자신이 가진 잔바를 부러했고, 또 동료 거지들이 자기의 깔고도 없는 냉장고 포장지를 부러했거든요. 이걸 버리고 따라가라고? 난 그럴 수 없어. 그는 난색을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버리라니요? 저갈수 없겠습니다. 그냥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척이나 어리석은 거지의 이야기이죠. 제가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우리 가운데 거지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종종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우리도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다 버려라라는 말에만 집중을 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난색을 표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의 강조점은 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는데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그 화려한 은혜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보다는 거지같은 썩어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할 때가 있지요 고린도계 성도들이 지금 이 덫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충분히 구원하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온갖 자신을 고상하게 만든 세속적 지혜로 또 자신을 뭔가 이끌어줄 만한 인간의 지도자를 자랑함을 통해 그들은 머뭇거렸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앞에 말했던 그 이야기 속의 거지라면 여러분 지금 어떠한 현장에 있으십니까? 혹시 이 깡통 쓰레기 또 헤어진 잠바 버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있던 곳으로 비참하게 혹시 돌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그 특권, 그래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지난 기도 부흥회 때의 마지막 날 강사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인생의 목표를 모로 두는 자라고요. 모로 두는 자라고요. 죽음에 두는 자라. 혹시 못 들으셨다면 꼭 영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죽음을 목적으로 내 인생을 살게 될 때에 그는 실패함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핵심이었었죠. 과연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의 특권. 그래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 버릴 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다 알아하시겠습니다. 존귀한 자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작. 존귀한 자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고린도에는 그리스의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아폴로의 신전 기둥이 몇개 남아 있고요. 또 자료에 따르면 아프로디테의 신전 무슨 신전 무슨 신전. 자그 옛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그들은 반드시 그것과 연관된 신전에 올라가 재물을 드렸죠. 마치 여러분 뭐 절에 다니셨 분도 아시지만 해마다 이렇게 점을 봐서 뭐 삼지가 꼈다 그러면 반드시 절에 가서 막 부적도 사고 또 치성도 드리고 막 굿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여사제와 행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하면 음란의 대명사로 그 당시에 회자가 될 만큼이었죠. 그들은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서 신들의 축복을 받는다고 여겼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처자식 먹이고 살리기에 장사하는데, 그럼 안 되니까 가서 재물 받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야살수 있단 말인가? 아마 그들의 첫 마음은 자괴감, 이게 정말로 살길인가? 아마 그러한 마음이 들었겠죠. 사실 이 땅이 많은 분들이 일터에서, 내가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 자존심 이렇게 굽혀야 되나? 내가 이렇게 굽신거려야 되나? 내 소중한 양심을 다 버려야 되는가? 그렇게 부도덕한 행위 아니면 살 길이 없는가라고 절망을 합니다 사실 세상은요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지 않아요 우리 수능 일을 이제 얼마 안남았지만 우리 아이들 행복지수가 전세계 최하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분명히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교에만 가도 너이 점수 학교 못가 서열화시키죠 경쟁 부추기죠 대학 간판으로 인간의 가치가 난도질당한 이 세상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그리고 그 가치관을 만들어 가는 세상의 종교들의 특징은 이것이요. 인간을 소외시켜 버립니다. 인간을 소외시켜 버려.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에 어느나 고린도의 도시에 사는 한 시민이 이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네, 복음의 그 내용이 너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었어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으로 번역된 히라바 단어는 단순히 성전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임재의 장소를 뜻합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이 무수하게 많은 신전들 앞에서,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가.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내가 그렇게 존귀해도 돼? 과연 그 부르심이 정말 맞는 거야? 믿어질 수가 없어. 놀람, 또 반대로 위로, 그런 부분을 받게 됐겠죠. 본래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성전, 성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하는데요. 그런데 안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전체 백성 중에 딱한 명,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한번 자기 힘으로 못 들어가고 짐승의 피를 잡아서 두려움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예수님 비난했으니 이 성전 건물이 그 당시 헤롯 왕가의 의아에 지어진 건물은 46년간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가 사흘 만에 세운다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건물의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자신.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며 또한 그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즉 건물로서의 성전을 끝내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모든 피를 물처럼 속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의 대가로 우리들을 구속, 대사 오셨죠. 죄를 용서하시고 왕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이하를 같이 읽어 보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어떻게 만드셨냐?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재벌이 수천 억을 동원하여 마천루를 만든다 한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대사 오셔서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존귀한 자격을 준 자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그 사랑 앞에 감격합니다. 이 세상 갑질의 문화나 비도덕과 탐욕이 가득한 가운데에 우리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의 대가로 당신의 성전을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위로를 받습니다. 존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내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의 자녀란 사실 앞에 감격하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주 앞에 감사를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을 따른 자의 특권 그래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왕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의 소유가 됩니다 시작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뜻은 호텔에 잠깐 머물다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영원히 거할 집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자 앞사람 보시면서 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저는 하나님의 예,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나 살아계심으로 그럼 성령님 뭘 하시느냐? 날마다 이것을 증명해요 너 거지 아니야 너 왕의 소유야 너 비참한 거지가 아니야 넌 왕의 자녀야 날마다 그것을 입증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그 성령께서 우리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 주세요. 핍절의 장소, 길이 없는 장소, 막막한 장소, 위험한 곳. 그럼 우린 당황하죠. 그러나 그 당황하는 그 순간, 나를 위해 생명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죠. 그리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너, 이곳에 아무것도 길이 없지? 그러나 말이야, 내가 너의 길이야. 내가 너의 길. 이곳에 아무런 양식이 없지. 그러나 내 말씀을 듣는 것이 너의 밥이야 밥. 그러면서 날마다 그는 우리 속에서 당신의 성품을 빚어 가십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만드시고 또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만드시고 또 예수님처럼 기뻐하게 만드시고 또 예수님처럼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지요. 날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지 같은 본성을 버리고 왕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드시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난 왕에게 만왕의 왕 예수님 앞에 소유가 되었음을 증명해 주십니다. 좀더 자세히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습니까? 인치실 받았습니다. 도장을 받았어 도장. 예를 우리가 어디 집을 매매하고 날 때에 보증금을 내죠. 보증금만큼 우리는 이 집의 소유자임을 그렇게 증명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자체는 비인격적이죠. 인감도장 자체는 말할 수 없습니다. 데 놀라운 건 저와 여러분이 왕의 소유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 자체가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그의 인격으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소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현장에서 성령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노라고. 바로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기적이죠.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 내주하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기도 부흥회 때에 여러분 혹시 못 들으셨다면 꼭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두째 날인가요? 두째 날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이었죠. 바로 모든 내 틀과 전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쭈어보며 사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강사 목사는 예화를 들었죠. 자신 여섯 살짜리 딸이 어느 날 밥이 없었는데, 예, 그, 뭐죠? 그 뭐죠? 그 뭐죠? 그 뭐죠? 그 뭐죠? 이게 임시로 먹는 밥 뭐라고 하죠? 아, 햇반, 햇반 같은 햇반은 특정 상표고, 뭐죠? 예? 아니 그것도 특정 고유 상표고요. 아무튼 이렇게 편의점 가면 천 원짜리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밥이 없을 때싸오는 거. 그런데 그 여섯 살짜리 아이가 사오면서 아빠한테 이랬답니다. 아빠. 이밤 이, 이 안에 밥살이 몇개 있는지 아세요? 아니 몇 갠데? 아이가 했던 말 2천 개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빠 보세요 2천 쌀밥 네. 네, 강사목사님 이걸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틀, 전제 오늘 본문과 연관하면 이 거지 같은 본성이 깡통 버리면 나살수 없다고 이 입을 버리면 나살수 없다는 그 전제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기에 여쭤보라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이번 주에 세세면 축제 날 주님은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들이 복음을 듣고 나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해야 돼요? 여쭤보는 거, 하나님 앞에 묻는 거, 묻는 거. 사실 저도 제 인생의 어떤 그 한계 경험을 넘어서는 성도들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상상할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받은 성도들. 그럼 제가 아무리 제 경험 또 어떤 목회적 전문성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제가 위로를 못 하는 성도를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주님,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님, 성령 대신 들어주세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늘 항상 무릎 꿇으며 주 앞에 엿줘요. 주님, 이 가정을 향한 주의 음성이 뭐예요? 뭐예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수백 번여줘요 주님, 제 마음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또 저도 거지 같은 전제와 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제 생각은 이런 확신이 되는데 이 확신도 다 점검해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유의 마음을 주셔요. 그럼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아 이거다. 나도 모르게 이런 태도를 갖고 그렇게 나아가게 돼요. 그러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크리스천이 누군지 아십니까? 본인은 성령 안에서 왕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사는 주소는 왕궁인데 여전히 전거진데요 자꾸만 비참함으로 돌아가는 성도. 우리 안에 살아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놀라움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 그러나 반대로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면 되게 많아요.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제가 위로하러 갔는데 오히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가 위로받는 성도들 얼마나 많았지 몰라요. 얼마나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한 게 되게 많아요. 네. 내 안에 살아서 일하신 성령님. 한번 다 같이 다해 보겠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살아 살아 계십니다라고 시작. 제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내어 버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만을 따른 자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한국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보시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곳에 얼마나 힘들어요.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선교사님들은 그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기쁨을 맛보고 다니시고요. 물론 고난도 많지만 그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평범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이웃에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어투를 보세요. 답하고, 제발 좀 알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이런 태도이죠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해? 라는 그러한 책망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이 없었어요 체계적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다른 신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높다른 예배당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모임에 가정이나 일터에서 모이는 모임에 들어가면 비록 화려한 장식은 없고 또한 엄청난 의리의리한 장대함 없다 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고린도 전서 14장 2 4절을 보시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너희 모임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이웃이 우리의 모임에 왔더니 그들의 모든 우상과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어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는 말, 마지막 문장, 하나님이 같이 있겠으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누가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안 믿는 이웃들 우리 모임에한번 왔다 가서 하는 말. 하나님이 서롱성 공동체에 계셔. 내 죄가 다 드러났어. 나는 정말 거주와 같은 절망적인 자이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은 왕되신 하나님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 저분들도 나처럼 똑같이 경제도 어렵고, 똑같이 병약하지만, 똑같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어. 라고. 안 믿는 이웃들이 전파한대요 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서울성 공동체 여러분들 삶 속에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방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문제가 구름두께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걸로는 다가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들을 추구했고 분열과 시기가 가득했죠 여러분 성도의 모임에 복음이 떠나면 분열이 찾아와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한때 수백 명, 수천 명씩 매주마다 모여 우리처럼 파이프 오르간을 통해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했던 교회 예배당들. 하루에도 1년에 수십 개씩 수백 개씩 교회 예배당이 술집으로 또 스케이트장으로 서커스 공연 연습장으로 또 이슬람의 모스크로 힌두교 성전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독일에 갔었을 때에 우리가 묵었던 곳, 마이클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곳. 예배당 600년 된 예배당 300년의 파이프 오르간 내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그곳에서 독일 분 루터에 만든 내주는 강한 성일을 저희 같이 불렀거든요. 저희가 함께 열몇 명이 함께 불렀을 때그 목사님 내분의그 감회에 젖은 눈망울 텅 비어 있는 예배당에 외국에서 온 분이 이 찬송을 들었을 때그 눈망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도 십장의 오파기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도 복음 말고 다른 것에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죠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더럽혀요? 거지의 깡통 버리지 않는 걸로 그리스도만을 내전부로 삼지 않는 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이게 저를 비롯한 또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우리는 그 경고에 대한 해답을 이번 기도 부흥 회때 얻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설교하시면서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인생에 결코 실패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인생의 목적을 죽음에 둘 때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바울이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작정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당신 결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라고 아무리 말해도 바울은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날마다 자신을 위해 죽으신 복음의 영광이 불타올랐기 때문이었었죠. 제가 전에도 주일 강대에서 말했고, 또 이번 강사 목사님도 인용하셨던 복음이 말하는 위대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거죠. 첫 번째 소식이,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자라고요? 나쁜, 나쁜 남자는 니우노미움 여자는 아 깨, 아무튼 생각하십시오. 난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쁜 자. 왜요? 하나님 아들이 되실 형벌을 받아 죽을 만큼. 근데 이 사실을 묵상할수록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예를 누군가 나를 비난을 하고 오해를 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내 체면이 깎였다. 내 명예가 밟혔어. 두고 보자. 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 생각하는 거죠. 어머, 맞아그 말이 다 맞아.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한 것도 다나더 나쁜 놈인데 이거는 모르고 있네. 또한 복음이 뭘 얘기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나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 왜요?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에.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돌아가셨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죽음에 끄는 순간, 우리는 매일 날마다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 앞에 자꾸 여쭤보므로. 어떻게요?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 서롱성 공동체가 지난 60년간 지난 60년의 그 놀라운 그런 스토리들 또 때로는 아픔을 또 우리 공동체의 그 여러 가지 슬픔들 그러나 우리는 단한 가지의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죠. 지나간 60년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스토리였다고요. 그럼 앞으로 60년 이후에 내년에 61주년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걸음으로 서롱성 공동체가 나아갈까요? 내년도 계획이 뭘까요? 심플하게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서롱성 공동체의 계획 주님처럼 죽는 것 끊임없이 주 앞에 여주어보고 끊임없이 제 사랑을 우리 사랑을 나누어가는 것 그렇게 십자가고 바뀐 그리스도만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설정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에 썩어지는 것을 벗어버리고, 왕의 영광, 성령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가 막힌 역동적인 은혜들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가득히 체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는 이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